특히 몸이 깨끗하지 않고 턱선이 많을 경우에 살도 안 빠지고 신진대사도 낮아져요. 네, 여름이 다가오니까 저희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특별한 주제, 디톡스. 디톡스인데 디톡스 하면서 체중 감량도 하고 또 피부까지 좋아지는, 여기서 진짜로 많이 쓰고 있고 오랫동안 쓰여든 약초들로 만들어진 것들을 가져왔어요. 디톡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소개한 디톡스는 어떤 거예요? 디톡스 하면 다이어트 생각나고, 아니면 화장실 가는 생각나고, 아니면 네, 피부 좋아하는 생각나는데 어떤 게 디톡스예요?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디톡스예요. 당 활동이 수월하지 않던지, 또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턱신으로 피부 트러블까지 있고, 또 소화장애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꼭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디톡스예요. 여름을 맞이해서 저희가 디톡스를 준비한 거잖아요. 네. 여름 되기 전에 디톡스를 하면 어떤 게 좋아질까요? 여름을 위해서 많은 다이어트와 뭐 운동, 음식까지 하잖아요. 그럴 때 특히 몸이 깨끗하지 않고 턱선이 많을 경우에 더 살도 안 빠지고 신진대사도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약초들은 신진대사도 도와주고 몸의 턱선도 빼줄 수 있는 그런 허브가 되겠어요. 처음으로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일단 다 중요한데 디톡스. 디톡스 앤 콜론. 이거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허벌 슬림 디톡스 앤 콜론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어디에 좋아요? 여기 보면은 뭔가 배가 날씬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건 진짜 말대로 디톡스 앤 콜론이에요. 그래서 장에 쌓여있는 노폐물도 치워주고 또 디톡스를 해주면서 우리가 피부에 있는 염증이라든지 또 여기에 들어있는 허브 중에 그린티라든지 그린커피빈 그런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우리의 신진대사도 높여주고 당 조절도 해주니까 딱 여름 준비, 그리고 꼭 여름뿐만 아니어도 꾸준히 드시면 디톡스 되면서 살도 빼줄 수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허브 중에 특징적인 허브가 뭐가 있고 또 그게 어떤 역할을 해요? 여기에는 보시면 벌덕이라고, 이게 한국말로 우엉인데요. 우엉은 한국 분들도 많이 드시는 거잖아요. 뭐 우엉 차로도 드시고 우엉 음식 김밥. 그 우엉은 특히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해줘요. 그래서 신장과 피부 또 점막에게 붙은 노폐물을 제거해주니까 완전 좋은 디톡스하는 허브가 될 수 있고요. 또 당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단게 크래빙 하잖아요. 단 거를 끊으셔야 되는데 그때 당 조절도 도움이 되고, 수분이 많아서 몸이 부을 때? 산소항목과 당이 많아서 몸이 부을 때도 수분을 빼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마시멜로 뿌리가 들어있어요. 마시멜로 뿌리는 장에 문제 많은 분들 많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몸속 때문에 장세는 증후군이나 또 IBS 그럴 때 장을 힐링을 해줘요. 그래서 장의 염증이라든지 장이 이렇게 구멍이 났을 때 그때 장 라이닝에 도움을 되고요. 소화도 돕고 변비나 뭐 설사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스트레스성으로. 그럴 때 마시멜로가 라이닝을 힐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마시멜로 그 마시멜로는 아니죠. 그 마시멜로 우리가 먹는 초코파이에 들어갔거나 그런 마시멜로, 이거는 진짜 뿌리 허브예요. 그 다음에 또 루바브라고 들어보셨어요? 루바브가 뭐 한국말로 제가 사회가 대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되게 많이 먹는 야채 종류 하나예요. 이렇게 두꺼운 줄기와 잎이 있는데 특히 변비에 아주 좋은 애예요.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풍부하거든요. 화장실 잘 못 가시거나 또 변비 있을 때 루바브가 되게 좋은 애고요. 필요 없는 나쁜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당 조절도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살 빼는 데와 장 클린 하는 데 아주 좋은 루바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캘렌듈라 플라워라고, 캘렌듈라 플라워는 한국말 금잔화라고 하는데 그게 소화기관의 염증을 힐링해줘요. 또 피부로는 피부 염증까지 힐링이 되니까 내가 장 청소도 하고 싶다, 근데 좀 그런 턱선이 많아서 피부 질환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 요즘 한국은 특히나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는 봄뿐만 아니고 사계절 내내 고생하잖아요. 그럴 때 금잔화가 염증을 완화해줄 수 있으니까 장 염증에도 좋고 또 피부 염증에도 디톡스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애가 들어있어요.
또 하나는 페니그릭이라고 호로파라는 게 들어있어요. 소화 안 될 때, 또 위염 있을 때 그럴 때 많이 쓰거든요. 식욕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때 식욕 억제제로도 캐나다, 미국에서 많은 허브로 쓰여지고 있어요. 블러시거를 잡아주고, 또 얘는 파이버가 되게 높아요. 장 활동도 도와줄 수 있고 턱신도 빼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들어있는 거는 그린 커피빈이에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그린 커피빈? 네, 들어봤죠. 이게 다이어트 약으로 많이 인기가 있었고 스토리가 있어요. 그 혈압 있는 환자들한테 먹였는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사이드이펙트가 나타난 거예요.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정말 완전 큰 인기를 얻었거든요. 근데 또 그런 그린 커피빈하고 커피빈하고 다른 게, 그린 커피빈은 말대로 커피빈 천연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빈을 로스팅을 해가지고 되게 어둡게 만들잖아.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거를 갈아서 커피를 내려먹는 건데, 이거는 그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fresh 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진대 사에도 좋고 특히 혈압 낮추고 여기서 살 빼는 거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기에 또 그린티가 들어있어요. 안티옥시던트가 되게 풍부해요. EGCG라는 애가 들어있는데 얘는 우리 뭐 안티에이징, 또 안티캔서, 그리고 살 빠지는 신진대사도 높여주고 콜레스테롤도 레벨을 밸런스 해주니까 이거는 젊어지면서 살도 빼주고 완전히 컴플리트한 디톡스 필이 되겠어요.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소개했는데 제가 지금 얼추 듣기로는 하나는 장 활동에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살이 빠지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노폐물을 나가게 하는 성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세 가지가 중추적인 역할인 것 같은데요. 이거를 하루에 그럼 어떻게 언제 몇 개를 먹어야 돼요? 하루에 한 개를 두 번 나눠 드셔도 되고 아니면 두 개를 한꺼번에 드셔도 돼요. 근데 이게 그린티라든지 또 그린 커피빈이 들어있으면 걔네들은 아까 카페인 설명했잖아요.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저녁을 피하시고 뭐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달콤한 대추향이 나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향일까요? Mixed blend of herbs. 근데 이게 디톡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몸에서 디톡스 할 때 나타나는 것도 있거든요. 뭐 좀 반응들이 뭐 머리가 아플 수가 있고 배가 살짝 아플 수가 있고 피부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하나의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자면 하는 거고, 근데 그건 디톡스파이 할 때 몸이 나타나는 심텀이니까 그걸 하면서 점점 좋아지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프로바이오틱? Yeah, 프로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 이거는 어떻게 디톡스에 좋은지. 프로바이오틱은 이제 뭐 한국 분들이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야. 이게 밸런스가 진짜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 좋은 균과 나쁜 균에. 좋은 균이 많았을 때는 우리가 변 활동도, 대변 활동도 되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나쁜 균이 좋은 균보다 더 많다? 그러면 변 하나씩 가기도 되게 힘들고 변에서 심한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이 하는 거는 메인이 장 활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프로바이오틱 꼭 드시고 장 활동도 좋아지고 또 변비 있을 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프로바이오틱이 도와주는 애예요. 근데 제가 뉴트리션 프로바이오틱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장 코팅 캡슐이에요. 특수 캡슐인데 이게 장까지 가가지고 그때 릴리스가 돼서 좋은 균이 자랄 수 있도록. 지금 먹고 있는 프로바이오틱 한번 확인해 보세요. 프로바이오틱 보면 non medicine ingredients, 진짜 안 좋은 거 많이 들어간 것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떤 게 들어있는지 보시고 꼭 엔테오리코릭는 거 사셔서 장도 좋아지시고, 장이 좋아지면 신진대사도 높아지고 또 피부까지 같이 좋아지니까 이거는 꼭 디톡스 할 때 너무나 꼭꼭꼭 필요한 프로바이오틱이 되겠어요. 프로바이오틱은 장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노폐물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메인 역할이죠. 프로바이오틱은 그럼 언제 어떻게 몇 개를 먹어야 디톡스에 좋아요? 레코멘드 하는 건 하루에 두 개예요. 두 개를 먹으시면 40빌리언을 먹으시는 건데, 근데 내가 만약에 너무 소화가 잘 안 된다, 이거 먹었는데도 아직도 변비가 있다 그러면 두 배, 세 배로 늘리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서 좋아질 때까지 한 일주일 하신 다음에 다시 regular dose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건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이 디톡스에 좋은지는 사실 몰랐어요. 마그네슘 맨날 먹긴 하는데 마그네슘은 어떤 디톡스에 좋은지. 매그네슘이 디톡스에 왜 좋으냐면 장을 청소하고
또 미네랄이 부족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장의 트러블을 막아줘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장이 막 가득 차 있으면 변비가 일단 생기자 장에 턱신이 많이 쌓여있으면 왜냐면 화장실 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항상 말한 게 화장실은 하루에 한 번 꼭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 턱신이 쌓여있으면 진짜로 몸에 3kg에서 많게는 진짜 4, 5kg까지 갖고 있는데 먹는 음식만큼 내보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진짜 여기 턱신이 가득 차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부도 나빠지죠. 소화도 떨어지죠. 더 막 피곤하고 힘들죠. 메그니즘이 그 장을 되게 말랑말랑하게 해줘요. 이렇게 이게 머슬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을 이렇게 말랑말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 마사지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변 활동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마그네슘은 장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네요. 네. 그럼 마그네슘은 디톡스를 위해서 언제 어떻게 몇 개를 먹어요? 뉴트리얼 메그니즘 하루에 하나 드셔서 효과를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람마다 또 틀려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에서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저는 이렇게 추천드려요. 디톡스나 살 뺄 때 진짜 중요한 게 잠을 잘 자야 되잖아요. 잠을 충분히 푹 깊게 잘 자면 또 우리 몸에 노폐물과 신진대사를 높여주는데 메그니즘을 저녁에 드시면 잠까지 푹 잘 수 있게 도와주니까. 저도 요즘에 마그네슘 자기 전에 꼭 먹잖아요. 저도 저는 뭐 메그니즘을 항상 디톡스 할 때도 좋고 또 잠까지 잘 잘 수 있는 베네핏을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체적으로 다 세이프해요. 한데 그런데 디톡스 앤 콜은 이 프로락은 허브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알러지 있는 분도 꼭 확인하시고요. 매그니즘하고 프로바이오틱은 임산부와 뭐 브레스피딩 하는 분들은 세이프한데 이거는 임산부와 브레스피딩 하는 분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소개한 디톡스에 좋은 영양제 세 가지, 이거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 영상이 디톡스에 도움이 되셨다, 꼭 좋아요하고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바이. See ya. Bye bye.